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 두시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 드림. 2024년의 첫 번째 주말 인사드립니다. 김우현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해의 목표, 또 한 해 이루고 싶은 일을 정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셨나요? 아무래도 주식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수익 많이 내기를 목표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니키워드림과 함께 하셔야겠죠. 저희가 주말 아침 1시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선우 전문가님만의 기법 빌드업맵을 오늘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님 요즘 너무나 좋아하시죠. 한선우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도 네. 처음 뵙는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2024년에 네. 목표로 하신 거 있으신가요? 목표라면은 뭐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 저는 네. 이제 주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제가 노력하고 또 그 발전되는 모습을 항상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024년에 또 시청자분들께 좋은 매매 기법도 알려주시고 좋은 종목도 많이 주시는 목표 세우셨다고 하니까요. 한선호 전문가님이 주시는 이 선호주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문가님과는 이런 순서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주간에 또 어떤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업 매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짧게 강의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힘차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은 무거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이 편안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만한 그런 시장인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저희 프로그램명 머니키워드림 여기에 맞게 이전 주 공략주들이 정말 좋은 시세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는 두 종목도 정말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매매해서 공략하기에는 좋은 종목들로 그렇게 가져 나왔으니까 처음에 제가 다소 수익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공개시켜드렸고 또 그 뒤에 나온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들어갔고 또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시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차츰 빌드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하루아침에 빠르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없고 어느 정도 내가 기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다가간다.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 저는 일단 뭐 오래도록 이 증권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방송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나오고 나서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런 자료들이 다 남는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실력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당당한 저희 이전 과거 이력으로 남는 부분이라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방송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란톡방에 오시면 또 방송은 저를 2주에 한번 또 앞으로는 이제 3주에 한번 뵙게 될 거예요.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시면 조금 더 저랑 빠르게 하루하루 이렇게 마주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번 코스피 시세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코스피 시세, 코스닥 시세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달라진 시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먼저 상승을 그린 거는 최근에 코스피였어요. 하지만 저번 주 3거래일이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조정을 받는 그러한 시세로 좀 마감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쪽 대형주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힘들었을 만한 그런 시세 흐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식에서 대형주가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대형주가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다? 아니에요. 주식은 똑같이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대형주를 했다라고 해서 안정감이 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라는 그 타이틀 회사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주식은 절대 안전한 거 없어요. 그렇다면 대형주가 좋은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중소형 단에서 올라가면 뭐 저희 제가 인증을 보여드리겠지만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건 40%씩 이렇게 올라와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공략 시점을 잘 가져간다면 주식은 꼭 대형주가 아닌 중대형 종목단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세가 조금 안 좋았고요. 다음 보면은 코스닥 시세는 조금 안정적이었어요. 보시면은 탄탄한 시세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저번 주 내내. 특히 금요일 시장이었죠.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전에 코스닥이 좀 더 좋았던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끌었어요. 시장을. 그리고 난 뒤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더니 다시 2차전지, 예, 전구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특히 좋은 시세를 보이면서 또 이쪽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눌렸잖아요. 예, 저점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가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를 준비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 종목단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진입타점을 잡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진짜 주식을 오래 보다 보면 그 감각적인 게 있어요. 사실 주식은 어느 정도 내가 데이터를 가진 상태에서 감각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지 다 정형화된 교과서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많이 본 사람은 정말 그 종목을 딱 구분할 줄 안다. 정말 제가 그걸 너무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믿고 한번 해보시면 아 수익은 진짜 이렇게 발생이 되고 너무 편안한 거구나. 라는 거를 꼭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저는 조금 더 좋은 시세를 예상한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 당분간 또 높아졌어요. FOMC 의사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승을 해야 되냐. 자,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세 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연말 그리고 연말에 특히 시세가 좋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라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와요. 근데 또 이러한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내려와요. 하지만 이전에 금리 인상을 급격히 했을 때는 정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증시가 많이 빠진 거지 이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는 거지 앞으로 언젠가는 인하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뒤에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22년 같은 급락장은 없을 거니까 너무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 조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있을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고 싶었던 종목을 고가라서 못 샀는데 가격 조정 하락이 있다면 현금을 비축해 둔 걸 이제 조금씩 다시 모아가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반대의 수를 보는 거지 올라갈 때만 따라타서 수익을 보겠다?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이고 오래 갈 수 없는 주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오히려 잘 모아놨다가 좋아지면 팔고 시끄러워지면 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걸 보는데 주식은 여기만의 룰이 있어요. 이 룰을 이해한다면 절대 지금 하락하는 게 그렇게 두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 잘 모아놨던 게 나중에 상승해서 40%, 70% 이런 수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전국을 찔러보려면 저 한선호와 함께 선호 종목들 담아두시면 충분히 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있었던 이슈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내가 어떤 종목으로 구비해서 시장 트렌드에 발을 맞출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불과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봐도 한 3주 전에 사실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그다음 또 제약바이오. 근데 제가 또 앞으로 말씀드린 건 뭐예요? 당연히 반도체 관련 CXL이나 온디바이스 AI도 봐야 되겠지만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 전고체 이런 쪽에서 또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X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 발사 8개국 통신사 제휴.
뭐 이런 이슈가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어내게 돼요. 제가 여기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큐로셀, 그다음 그때 당시 신규 상장을 같이 한 컨택이라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우주항공 테마는 미래지향적이고 증시에서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테마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 먹거리를 좋아하지 이미 발생된 거, 여러분들 귀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뭔가가 뭐 전망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 건 사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 봐야 몇 프로 못 올라가고 증시가 하락하고 안 좋으면 더 많이 내려와요. 왜 그걸 안다라면 꼭 그런 쪽보다는 미래가 더 그려지는 그런 업종으로 보시는 게 주식 투자에선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테마 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게 많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졌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미승인 가능성. 승인 가능성 기대감에 올라왔어요, 최근에. 승인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 승인이 될 거야 라는 전망에 올라왔던 게 이제 잡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승인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시세를 흔들어가요. 하지만 그 뒤에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자, 올라왔어요, 시세가. 그다음 미승인 가능성이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은 나오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보통 주식이나 코인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금 제가 한번 빗대어서 얘기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해두는 거예요.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뒤에는 늦는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만큼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더 먹거리를 만들고 수익을 챙긴다. 꼭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은 저도 뭐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미승인 가능성도 사실 있다라고 봐요. 예, 미국에서 원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이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만화 웹툰. 예, 제가 웹툰 관련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으로 한 30%에서 35% 수익을 올렸었죠. 그렇게 저는 이런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의 종목도 잘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누구보다 시장성 종목 업종 분류를 정말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정말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미증시가 최근에 안 좋았어요,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사실 그래도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증시가 어제 하락 출발했지만 다소 하락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승 뒤에 미증시가 3, 4일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시켰어요. 물론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이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고용이 좋다라는 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그 부분이 여러분 또 고용이 좋다라는 건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음에도 지금 시장 경제가 이렇다라는 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구간에서 고용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건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락 지었으니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두려웠죠. 이란에서 폭발, 100여 명 사망, 테러 규정, 강경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석유 관련,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과 또 가스단에서는 뭐 GSE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불안감을 또 만드나? 근데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어 온 이슈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예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그다음 또 이란까지예요. 이런 재료도 소멸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 종목들을 또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 끝났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이슈를 해먹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세요. 새로운 이슈에 반응은 강하게 하지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또 다른 방송을 하는 거에서는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루 거리밖에 안 되지 이게 이슈가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더 이렇게 뭐 참여하는 게 아닌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재료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날 나왔던 이슈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하이브 SM JYP 여기까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개 대형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 SM, JYP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엔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 구간들이 괜찮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하지만 SM, JYP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진입하고 운영해서 보기가. 왜냐하면은 맨 공습 1월부터 30팀이 폭풍 컴백을 하잖아요. 컴백은 뭐예요? 그 기대감이 발생되는 거예요. 앞으로 빌보드 차트에 여기에 있는 가수가 올라간다라면 또 그게 이슈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되지 않은 거에 주식은 베팅을 하는 거지 이미 발생된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회사가 하나 있죠. YG. 여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보면 제가 다음은 이제 수익 인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일목요연하게 한 주간의 시장 그리고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당분간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엔터 3, 4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또 한선호 전문가님과 주말에 하다 보니까 장중에 사실 이런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중에 한선호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도 실시간으로 체크해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 지금 봐야 하는지 타이밍도 잡아주고 계십니다. 장중에 함께 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잖아요.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그 스마트폰을 화면 가까이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 참여코드를 눌러주세요라는 창이 뜨실 텐데 그때 1211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이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히든 공략주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진짜 놀란 게요. 지지난주 나오셨을 때 두 종목 주셨거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슈어소프트 테크.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을 제가 공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 전에 잠깐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노란 독방에 오시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챙겨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말 매수매도 진입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정말 제가 진심을 담아서 또 하는 한선호 7일 체험 솔루션 이런 방을 좀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진입해 주셔서 정말 신청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렇게 제가 더 뭐 그냥 노란 톡방에서 무료방보다 더 좋은 그런 대응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번 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하셨던 분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경험해보신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익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 당당하게 공개했던 제가 캡처까지 해왔어요. 파로사이 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얼굴이 보이시죠? 그때 당시 잠깐 뭐 이렇게 저장이 돼서 그때 차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5,500원까지 충분히 좋은 시세 상승을 보이면서 노란 뚝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던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제가 다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 수익 구간에 있었던 인증을 올려주신 분, 제가 수익을 받다가 아니라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이 올려주신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 그다음에 42% 가까운 수익,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33%, 뭐 32%, 31%.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다수 정말 한 25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종목.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장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을 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종목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대부분 내가 가진 종목 정도를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종목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종목을 뛰어넘어서 업종이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냐는 걸 예측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뒤에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확률이 높고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종목 가진 종목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더 시장을 알고 이렇게 4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내가 저점 타점을 잘 잡고 그 업종 상승을 온전히 다 챙겼을 때 정말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제가 하는 주식 투자에서는 너무 당연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0% 40% 어느 정도 업종 상승만 제가 제대로 본다라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사이 바이오 정말 매수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정말 다시 공략을 원하신다라면 노란 뚝방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뭐 22%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정말 올라온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제가 너무 좋은 지점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거밖에 안 올라왔는데 한 22%. 제가 그때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난 뒤에 편안하게 며칠 동안 올라온 게 22%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2% 정도 올라왔고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모습. 근데 이 종목 사실 거래는 했어요. 근데 뭐 한 7%에서 10% 정도 저희는 수익을 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2%는 올라갔지만 아까 파로사이 바이오처럼 하나하나 인증은 없죠. 그만큼 저는 사실 투명해요. 제가 진입해서 정말 고가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챙기는 건 인증으로 딱 검증을 해드리는데 근데 5에서 7%, 뭐 7%, 10% 사실 저는 만족하는 수익이 아니어서 어디 가서 사실 잘 얘기 안 해요. 5%, 7% 수익은 별로 저는 매력이 없고 그거 투자할 바에는 별로 주식 매력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거는 인증을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 그거는 꼭 정리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언급드리고 난 뒤에 22%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꼭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앞으로 금융 시장을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정말 핫했거든요. 물론 슈어소프트테크는 완전히 인공지능 관련주는 아니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성격을 띠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보시기에는 저는 괜찮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역시나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에클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 정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해서 카티 관련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았죠. 큐로셀을 시작으로 그다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제가 첫날에 같이 여기서 공개해드려서 지금 아마 50%도 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이전에 제가 한 40% 정도에서 수익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바이오 업종에서 정말 공략을 많이 했어요. 뭐 에클론도 그렇지만 파로스 바이오, 그다음 뭐 제넥신, HLB 생명과 이런 종목들 모두 바이오 업종. 왜냐하면 그때 바이오 업종의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돌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이오 업종의 바이오 회사들은 금리 인하 이게 왜 그렇게 호재가 될 수 있냐면 바이오 한번 임상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상을 1상, 2상, 3상이 보통 막 10년에서 20년씩 걸려요. 그거를 다 회사 돈으로 하냐? 아니요. 자금 조달을 받아서 하는데 그 자금 조달을 받을 때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 이자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가장 좋은 시세를 보였고 그런 시세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정리해드리면서 에클론에서 가장 높게는 31%, 난 뭐 30%, 뭐 29.39%, 28%, 27% 이런 수익들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에클론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단에서 너무나도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이 보이시지만 이게 한 30% 구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한 15% 정도도 내려갈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저같이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 30% 수익에 안 팔았더니 15%가 된 거예요. 물론 조금 아쉽죠. 내 보유 종목이 수익률이 조금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바이오가 좋다고 그때 돼서 추천해서 들어갔어 봐요.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있어요. 그거랑은 여러분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되기 전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여태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한다라면 충분히 저처럼 투자를 할 수 있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이런 30% 40%의 수익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남겨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료를 남겨놓고 그 뒤에 발생되는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 꼭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번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클론 수익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종목을 한번 보면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LS 머티리얼즈. 여러분 많이 떠들 거예요. 방송에서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는 정말 많이 떠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장주고 시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누 어떤 전문가든 또 어디를 가서도 많이 듣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저 한선호가 이런 걸 안 하면 또 제 성격상 안 되죠. 왜 나도 이거 딱 해서 20% 30% 수익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올라갈 때 따라타는 것보다 이 종목을 제가 매수했을 때 3일 연속 급락을 할 때 최저점을 잡은 거예요. 네, 최저점. 왜냐하면 대장주가 고점을 찍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클론. 예를 들어 얘는 30%도 더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한 70%로 올라갔다고 쳐요. 70% 올라간 종목이 마이너스 25%가 내려온다라고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5%가 내려온 지점에서 잡고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25%를 돌려내며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진입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안다고 이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매수 시점을 잡고 내가 들어가서 또 기다려서 수익 확보를 하는지 이것까지 다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 인증입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저희가 기분 좋게 3일 만에 노란톡방에서 챙겼고 그때 당시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3일 만에 22%의 짜릿함. 왜냐하면 얼마나 더 짜릿했냐면 하락하는 중간에 이거를 저점에서 잡고 그다음 돌려낼 때의 그 짜릿함은 정말 여러분들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정말 노란톡방에서 이때 당시에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저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대장주 매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매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고 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줄 알아야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뭐 나는 중소형주만 해, 나는 뭐 대형주만 해, 또는 나는 단타만 해, 나는 스윙만 해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정말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야 그리고 진짜 전문가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스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15% 30%의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3%에서 그냥 자르고 다른 거 사서 또 하면 또 3% 또 수익. 계속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단기로도.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잘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중장기를 왜 못하겠어요. 중장기에 관련된 맞는 종목을 또 저점에서 꾸려간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뭐 주식 스타일을 단타야. 스윙이야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상황에 맞게 최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가 저는 정말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에서 정말 좋은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그때 느낌으로 보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빌드업 기법 시간에 아마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다음 주에 공략하신다면 22%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5% 20%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한번 목표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으니까 중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퓨리또 한번 정리하죠. 여러분 감히 누가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온 이 저점에서 이걸 사두고 이런 22%의 수익을 찍어낼까요? 예, 솔직히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좋았죠. 예를 들어 뭐 퀄리타스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뭐 네오셈 이런 종목들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을 해서 고점에서 고가 노리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리스크가 싫어요. 70% 올라간 거 30% 때려 맞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볼 거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퓨리같이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가 봐야 리스크 관리가 되고 내려갈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을 사두고 며칠 기다렸더니 급등을 해버렸어요. 30% 상한가까지 찍었거든요. 퓨리지. 하지만 상한가까지는 못 챙겼지만 저희가 그래도 20% 정도의 고수익을 또 한번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반도체 종목이고 저는 업종을 안 가려요. 시장에서 이 업종이 좋고 여기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저점에서만 담아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기간 투자를 하는 거지 사고 뭐 2% 그냥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신다라면 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퓨리까지 저희는 기분 좋게 수익을 봤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자랑? 물론 자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수익이 발생됐는지 정리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수익들 저는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한 손을 믿고 한번 다음 주부터 24년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다시 저와 함께 시작해서 좋은 주식 투자로 수익률 올려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호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기법. 이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한번 쉬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낮은 가격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지금 이 빌드업 매매 기법으로 저희한테 주셨던 히든 공략주 뭐 20%, 30%는 당연하듯이 저희한테 지금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이 기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중에도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지금 바로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스마트폰만 있으시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정보들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스마트폰을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로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그 창이 하나 나오실 것 같아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코드 1212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입장해 보시죠. 샵 3772번이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독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참여코드 동일하게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제 한번 이 타이밍에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해잖아요. 네. 또 이제 새해에 작년에 그 잘못했던 투자는 뒤로 하고 새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전문가님이 항상 강의를 해주시면 이런 점 많이 느끼거든요. 네. 진짜 잘못 매매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어떤 도움 주고 계시는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거 중요합니다. 주식 기술적인 게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기술과 심리가 반반이라고 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그만큼 심리도 중요한데 이 심리라는 게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고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잔소리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게 물론 조금 어떻게 보면 쓴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제 노하우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또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저 역시 주식을 18년 정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치에 서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좋은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진짜 업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식을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뭔가 새롭게 갈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회사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내가 주식 투자만 온전히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저처럼 정말 하셔야 돼요. 저같이 정말 저점에서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다루셔야지 자꾸 내가 뭔가 사서 사고 팔고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계좌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거는 정말 상위 1%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상위 0.1% 정도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라고 덤비는 거예요. 솔직히. 네. 회사를 다니고 내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런 성공담 이야기들만 듣고 그런 뭐 예를 들어 책 뭐 천만 원으로 뭐 10억 벌었어요. 이런 책을 보고 그런 꿈 같은 이야기들만 보면서 그런 달콤하게 젖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100% 내려온다라는 거 제가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주가지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업종 분산을 잘한다. 정말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서 정말 그렇게 다가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매, 주식 투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업 매매 기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조금 더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국면을 예상하고 지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또 생소한 종목일 거예요. DR텍이라는 종목인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가가 최근에 진짜 올 초에 좋은 시세 상승을 보였어요. 보이고 7,590원, 작년 9월 12일에 찍고 그리고 하락을 해요. 주가가 이평선을 이탈할 땐 절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하더니 지지를 받고 올라가던 차트 흐름이 이 파란색 선이 다시 저항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또 저항을 받고 전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저항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내려가더니 주가의 신장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41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돌리는 양봉이 나와요. 그다음 주가의 이평선을 수렴해 두고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살피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해드리면 이평선 이탈에 하락을 하고 저항을 받을 땐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이평선들을 다 한 곳으로 수렴을 시켜놓고 다시 캔들이 올라가려는 밑으로 지지를 깔려고 하잖아요. 그럼 5일선, 21선, 62선이 당연히 밑에 지지점으로 안착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못해도 1, 2, 3, 4, 5, 6, 6개월 정도를 조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6개월 조정 받고 얘는 계속 그럼 뭐 계속 내려갈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보고 DR텍이 하는 업종을 보면서 우리가 다가간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또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DR텍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관심 종목의 DR텍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LS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공략했냐면 여러분, 자, 고점을 찍고 난 뒤에 뭐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 당시 LS 머티리얼즈는 한 3일차 때 제가 공략을 했어요. 하락하는 3일차 때. 근데 이 종목 보세요. 더 빠졌어요. 1, 2, 3, 4, 5, 6, 7. 7거래일 동안 빠진 수치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왜 아셔야 되냐면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상장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에요. DS 단석이라는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요. 49만 5천 원까지 찍었어요. 이때 당시 아마 따따상을 기록하면서 300% 상승을 냈기 때문에 그 뒤에 가격 조정이 지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49만 5천 원을 찍었던 종목이 단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26만 4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네요. 마이너스 50%.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만 먹어도 분명히 10%, 15%의 수익 구간이 나올 텐데 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안 보냐 이거죠. 올라갈 때만 관심을 뒀다가 내려가면 관심을 안 둬요,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 내가 관심을 둬야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 대부분이 경주마가 돼요. 그냥 시야가 없어. 하나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그냥 위로 갈 것만 같은 거예요. 내려가면 그냥 내려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원이 아니라 반대의 수를 보는. 그러니까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공략이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세를 맞추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을 한번 보신다라고 봤을 때 저는 DS 단석이 정말 괜찮아요. 매력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30분 봉에서 한번 볼게요. 자, 상장 당시고 급등을 해서 자, 줄기차게 밀리고 횡보를 하다가 또 한번 밀어요. 너무 좋죠? 횡보를 할 때 사실 고점에서 샀던 분들은 아마 물타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은 속상할 수 있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면 물타기에서 이제 올라갈 거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한 번 더 내려가죠. 자, 다 손절해요. 예, 이건 끝났다. 그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에서 이미 적고 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팔게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절하는 주식이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 정말 좋은 가격에서 던져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차분히 담고 며칠만 기다리면 다시 한 15% 정도. 제가 목표하는 거 한 15%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번 목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DS 단석 한번 저랑 멋지게 공략해 보실 분들은 특히 노란 톡방 한번 들어오세요. 이거는 체험 솔루션 안 하시더라도 제가 약속드리고 정말 DS 단석 좋은 매수 시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한성호 믿고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빌드업 매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 보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금 입장하시면 함께 공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켜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이 QR코드 가까이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 링크 하나 나오시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참여 코드가 걸려 있거든요.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번 통해서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들어오면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황 정리를 뉴스 이슈 이런 정리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될 그런 이슈들을 전달해드리고요. 장중에 좀 변화하는 그런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또 어떤 업종이 강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는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종략도 저희 공략해볼 만한 종목 이야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네. 정말 한번 노려볼 예정이고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정말 네. 그거는 제가 딱 진입 시점 드리고 같이 한번 수익을 올려보자. 라고 한번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업종, 어떤 업황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업황을 분석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종목 선별을 하셔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전문가님이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좀 서둘러서 입장하셔야지 전문가님과 함께 최선호주 골라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생방송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한성호 전문가님과 저희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 들어주세요. 전문가님,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히든 공략주도 지지난주 공략주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또 말씀드릴 텐데요. 알맥이라는 종목과 크라우드웍스 두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2차전지 관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같은 업종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업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업종 분산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여기서 2차전지 종목이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인공지능 AI가 정말 금요일날 시세가 좋았어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인공지능 AI 관련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 이제 이전부터 이력을 보면 대장주가 있죠.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정말 대장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알체라, 그다음에 제가 많이 운영했던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펴보시기에는 좀 신선한 네, 그런 신선한 종목이라 특히 크라우드웍스가 저는 재료가 정말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알아둔다라면 앞으로 인공지능 강세는 이 종목을 우리가 꼭 살펴야 된다라고 정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종목 꼭 같이 다음 주에 한번 매수 시점 같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맥이 사실 그래요. 알맥이 진짜 상장을 좀 시점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알맥 회사만 봤을 때는 정말 이슈가 됐고 기분이 좋게 이렇게 상장을 했던 회사인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상장했을 때 당시가 에코프로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 종목이 물론 가격을 높게 산정받아서 상장을 했지만 그 뒤에 진짜 끝도 없는 하락을 보인 이유가 에코프로가 반토막 이상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업종에서 또 그에 대한 약세를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6월 30일 날 18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47,900원에서.
그러면 얼마나 가격 할인 행사를 한 건가요? 예.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아울렛도 가고 무슨 대형마트에 가서 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싸게 사면서 왜 주식은 높은 것만 사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내려오고 내가 좀 싼 걸 잘 담아두고 나중에 비싸게 팔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좋은 시점을 잡아둔다면 너무 편해요. 내가 가서 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이시라면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보고 6시에 딱 열어봤는데 주식 수익률 17%, 20% 올라가 있으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주식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싼 종목을 사면서 매매를 이끌어 간다. 꼭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 좋아요. 지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물론 전고체 배터리 쪽부터 해서 시세 상승을 다시 보이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 업종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매력이 더 있는 알맥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한번 알맥이하고 있는 일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기 자동차용 플랫폼 부품 및 EV 2차전지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요. 상장 당시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하락에 기세를 못 보이며 하락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 순환매에서 2차전지로 넘어갈 수 있다. 코스닥 시총이 제일 높은 게 지금은 뭐 바이오랑 2차전지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전엔 바이오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업종이 대장이에요. 거기에서 번갈아가면서 오르고 내리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는 우리가 알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매수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알맥 이 대표이사가 되게 젊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젊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뷰예요. 알맥 수주 잔고 1.5조를 확보했다. 네, 호재예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다음에 매출이 발생되면 그에 맞는 주가는 분명히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 크라우드웍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또 여기 거래해서 또 몇 번 매매를 하면서 성공을 많이 거뒀던 그런 회사예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인공지능 AI가 나왔죠. 거기에 기술 참여를 했던 회사로 네이버에서 투자했던 회사예요. 지금은 지분을 팔고 없지만 초기에 크라우드웍스 상장 초기에 네이버가 투자를 했던 그런 회사로 네이버 관련 인공지능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뭐 크라우드웍스도 있지만 지금 진짜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오브젠이라는 인공지능 AI 관련주가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다. 오브젠도 금요일날 사실 시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 알아두신다면 정말 투자하기가 너무 편하다. 그런 게 좀 정리하는 게 어렵다. 저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저랑 같이 하면 너무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한번 급등세가 있었어요. 이때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가면서 강세는 있었지만 그 뒤에 이평선을 타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오면서 그렇게 봐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냥 저점을 유지하는 지지 형태에서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매수를 해서 넣어둔다면 역시나 상장되고 이때 네이버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보이고 좀 급락을 했던 왜냐면 이때 당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급락을 맞고 그리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나 싶더니 한 번 더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지를 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저점에서 담아두기에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에서 2차전지도 제가 꼽지만 인공지능 이쪽도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23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정말 국내 시장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전지만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어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한 시장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24년 초에 한 번 더 그런 시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한다면 알맥 크라우드웍스 꼭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매수 시점 같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호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 공략주 두 종목이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알맥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셨던 AI 인공지능 관련주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이 두 종목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한선호 전문가님 흐름 너무 종목도 좋았거든요. 이번 주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 시작했다고 바로 공략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언제 접근해야 하는지 타이밍 잡아주고 계시니까 아래 또
또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알맥과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이 타이밍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선우 전문가님과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3주 뒤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머니키워 드림이었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키워 드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